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민주당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세상에 알려져서 가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문 대통령의 임기 한 달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긴급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1시간 동안 7만여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4월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마침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7만 명이 투표를 했고 답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61%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서 24%입니다. 탈원정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서 14%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저희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61%가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24%, 그 밖에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14%입니다. 답변에 응하신 분들은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때문에 부정선거가 6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부부와 관련된 비리는 부정선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탈원전 등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차원에 접근하기 때문에 중벌이 가해질 가능성은 부정선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부정선거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감행한 사실이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련된 자들에게서는 거의 삶의 종결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한 사람들을 두고 세상에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사건들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는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 양당 간에 하나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선거는 내란죄에 속하는 엄청난 대형 범죄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헌법과 관련 법규는 내란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리는 난으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 혹은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내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모 혹은 반역입니다. 부정선거 사범은 주범이든 종범이든 간에 뇌란죄와 역모죄와 반역죄를 범한 그런 소위 중범죄자들입니다. 뇌란죄는 대부분의 자유국가에서 법치국가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엄한 죄를 가하는 행벌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도 총론이 끝난 뒤 바로 강론의 맨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 상황이 바로 외환죄와 함께
내란죄가 해당합니다. 이 외환죄와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제목입니다. 따라서 퇴임한 대통령은 체포는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가 바로 내란죄고 그 내란죄에서 아주 현대 자유국가에서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제87조 본문입니다. 여기서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형법 제91조 제1호입니다. 정확하게 부정선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행위에 속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다. 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정확하게 부정선거가 바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취해진 일종의 폭동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을 훔치고 그 결과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차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는 행위, 권능행사를 불가능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중범죄, 내란죄, 역모죄, 반역죄에 대한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그 수계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중요 임무 종사자, 부역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단순 가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됐겠습니까? 정당의 수뇌부들,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교사한 자들, 그리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들어서 부정선거를 직접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가늠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들에 대한 실체 파악과 중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은 부정선거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균형된 판단 감각을 지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범해진 부정선거를 긴가민가하다가 3구 대선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확신을 갖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3구 대선에조차도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아마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아하! 저 친구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코너에 밀리게 되면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순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선대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오늘까지 온 그런 국가입니다. 이 귀한 국가의 공동체의 기초이자 기틀이자 기반을 완전히 훼손시킨 것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치의 동정이나 긍휼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부터 조용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